그것이 이번에 확 터지네요. 빨래 나가. 이따 봐. 고마워. 안녕. 어딘데? 집 쪽에 있어. 제 집 쪽에 있어. 아, 너네 집 쪽에 있어. 엄청 커요. 뭐야 이게? 압박스타킹. 내 압박스타킹 어디로 갔냐? 아, 나 안 갖고 왔다. 훔쳐갔어. 야, 무슨 압박스타킹 그렇게 무슨 말린 압박스타킹? 아니, 뭐라는 거야, 진짜 짜증. 뭐 레전드? 뭐야? 아니 근데 애초에 책이 되게 조그매. 노인이 진짜 미친놈이었지. 병원의 사명 이런 걸 왜 적어야. 간호 정보 시스템. 간호와 정보 교과서를 참고. 간호와 정보를 안 들었는데. 간호와 정보가 뭔데? 이거 지금 2학년 애. A few moments later. 그래, 저희가 가서 이따 온다고. 군것질 잘 안 해. 군것질 잘 안 해, 누구라도. 나 고모지 볼 때만 해. 내가 집에서 군것질 하려고 하잖아? 네. 이미 그 전에 벌떼처럼 덤벼들어. 이미 벌떼처럼 달려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없어. 거의 너무 맛없게 나오네. 나도 먹을 거니까 너만 먹어야 미쳐보라, 미쳐보라. 왜? 커피 쪄 먹은 게 더 맛있다. 칠순 내내 힘들었던, 떨어졌던 당이 오르고 있어. 너무 맛있다. 뜨거운 커피 먹으니까 더 맛있다.
그럼 참은 맛이 없죠. 맛있지? 맛있지. 네, 엄청 맛있어. 아니, 은지한테 해볼까? 아, 맛있네. 이거 다 먹는 거 아니야? 맛있지. 진짜 맛있어. 네. 에미야, 출발했냐? 아직 출발 안 했어? 이제 출발을 하고. 아, 집이야? 얼마나 걸려? 아,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리지, 퇴근 시간인데. 한 2시간 걸리나? 모르겠지. 아. 아. 이건 매운게 먹고 싶으면 이거 고춧가루 자기가 넣으면 되니까. 나 담당 쌤이 엄청 뭐 많이 시켜주고 막 했다 했잖아. 근데 질문도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물어봐주는 사람이 너무 오랜만이라 거의 처음이라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나오는 거야. 피딩 있잖아, 이거 그 영양 넣는 거. 근데 넣기 전에 먼저 청진기로 소리를 먼저 들어봐. 근데 소리를 듣는 이유가 관이 여기까지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하려고, 위치 확인하려고. 근데 나는 그걸 알면서도 내 입 밖으로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 소화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 웃으면서 위치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이러고. 아무튼 라식스도 이뇨제인 거 아는데 입 밖으로 안 나와갖고 선생님이 이뇨제죠? 그래서 내가 네 이러고. 아, 뭐 되게 많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 그거를 약국에서 팔았었다. 라식스를? 어. 나 사먹은 적 있어. 아주 오래전에. 막 얼굴 꾹 띵기고. 근데 요새는 안 팔지 않아? 안 팔아, 안 팔아. 그치. 카레 냄새 엄청 좋다. 그래, 한번 먹어봐라. 아니, 어쩐다. 짜면은. 됐지? 와. 다 됐지? 내가 써놓은다. 난 고모가 만든 카레가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키위 하나 먹어. 이게 이 정도면 저녁 식사 끝 아니야? 거기도 편의점 있는데. Later. 자, 우리 모두 오늘 하루 고생. 오랜만에 노셔 일단 짠하고. 짜잔. 오면서 소진이 언니 병원 봤지? 엄청 크지? 언니는 이건도 언니는 더 작은 병원 갈 거야. 두고 봐. 언니는 더 작은 병원 갈 거야. 꼭 두고 봐. 절대 큰 병원 안 갈 거야. 더 작은 병원 갈 거야. 왜죠? 매우면서 맛있어. 아, 이게 진짜 맛있다. 갈비찜. 그지? 이걸 뼈구이라고 그러더라? 이거 딱 갖고 와서 먹어. 그냥 저기다 저기 볶으신 거예요? 데폈어 그냥. 그냥 데폈어요? 물로 좀 해갖고. 아, 오이야? 좀 짜증났어. 어, 좀 짜졌다. 그래. 근데 밥이랑 먹으면 딱 맛있어. 이래? 근데 밥이랑 먹으면 딱 맛있을 것 같아. 오늘 내가 환자 피딩도 하고 인슐린 주사도 놓고. 네? 제약도 했어? 나 엄청 착하게 하는데? 네. 내가 할머니한테 가서 아마님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이랬어. 그랬더니 나를 빤히 보더니 왜 그런 걸 물어본다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알아? 아, 어머님 한 번만 맞춰주세요. 님 뭐예요? 이랬어. 그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바로 말하던데? 기억 안 나냐? 예전에 나 알바하는 거 엄마랑 아빠랑 은지랑 왔는데 엄마 아빠가 나 뭐 누구냐고 그랬잖아. 나는 일하면 목소리 완전 달라져. 나이가 먹자 못해. 엄마가 그래서 화투 집어 던져갖고 화투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화투 없어. 화투 못 집어 던졌어. 집어 던졌냐? 다 없고 갔냐?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짜게 이제 안 맞아. 심판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것도 좀 짜놨는데 별로 맛은 없네. 고모 아빠는 엄청 좋아해. 어렸을 때 먹었지. 시골에서 막. 오, 더운 거. 근데 이제 너무 매워서 마늘이랑 김치 못 먹겠어. 낼 수가 없으니까 마냥한테 너희가 안내주면 그냥 입장으로 너무 두고 가야지. 당연하지. 불닭볶음이 없으면 안 가. 이거 요즘 아이들 그러구나.
아직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아, 명령대 맞았다. 물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요 대답은 안 듣고 갑자기 아 맛있다. 그런 거 없죠. 아 미안해. 물 많이 마셔서 미안해. 아. 매웠다. 응? 살려줘. 근데 좀 이거 높여놨어야 했나? 네. 우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넌 안 식어. 어떻게 된 거야? 차가우니 천천히 녹여드시라. 더. 아, 그럼 진작 빼놓을 걸. 아. 여기 내가 열어. 안 빠지는지? 아니, 그거 붙었어. 아니, 이게 붙었어. 오. 큰거 아니야? 어, 물티슈도 주네. 물티슈가 겁나 끈적거려. 끈적끈적하네. 그냥 접시. 먹어도 되겠는데? 그래, 접시 이렇게. 이게 뭐람? 야, 물티슈가 땡땡 얼어가고 있잖아. 끈적거려. 난 맛있는데? 이게 안 달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비싼 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에 저기서 사면 3,000원이잖아. 아 그래? 응. 그러니까 두 개에 4,500원이니까. 아 그러네. 심지어 그거는 이렇게 안 될 줄 그냥 하나씩 돼. 그래요. 근데 대신에 아이스다. 이거 유행이라고. 그러면은 가격도 요즘 물가는 여기 고물진 아이스크림 할인점 별의별 게 다 팔아. 커. 응. 커서 진짜 별의별 거 다 팔아. 근데 곰돌이가 뭔데? 유튜버들은 막 하는데 되게 끈적거린다고 뭐라 하는데. 언니는 괜찮은데 이거? 먹기가 아니 당연히 끈적거리게 생각해봐. 설탕을 반복을 해야 하는데. 아 직원 있어서 직원들 되게 하더라고. 그래. 이 쥐가 갉아먹을 것도 아니고 빨리 먹어봐줘. 너 이 정도도 못 먹어? 아니 못 먹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 어. 아쉽다. 그럼 내 여진이 사람 먹어볼게. 아주 잘했어. 근데 왜 여긴 남았어? 이제도 먹으라고. 이제도 먹으라고. 물가가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래서 그쪽에서 얼마나 먹어? 아직 밥을 먹었으니까 오늘 미역국은? 맛있어. 야, 그거 한번 섞어줄까요? 맛있어. 사갖고 왔는데 아무리 할아버지 잘 드시고 괜찮으나? 이래 이렇게 소각 많이 아, 그럼 뭐 했다니? 나는 꼭 이상한 것도 많이 시키지. 이게 잘 좋은 거야. 이산치 아빠, 엄마 어제 밤 왔다 가면서 한우를 사다 왔더라고. 그래서. 뭔가? 그니까 근데 맛있어. 그래서 할머니도 절반 갖다 줬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응. 야, 고기는 내일 또 먹는 거지. 무슨 고기 엄청 많이 사준 것처럼 말하나. 여기다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다이어트 시간 같은. 야, 아침에 이거 또 얼마나 꼭꼭 짜가지고. 언니 뭐야? 어, 근데 진짜 선물이야? 진짜 장난이 아니라? 칩보 선물이야, 칩보 선물. 칩보 선물이라고? 아니, 그니까, 취약 성공을 위한 선물이었어. 대신 이거 감동받았는데 대신 이거 취업을 하고 써야 돼.
아직 엄청 안 한벗어. 엄청 그대로 있어. 근데 할 때까지 못 그럼 뭔지 뜯어볼 수, 아 뜯어볼 수도 없는 거야? 아, 나 너무 궁금한데? 언니 진짜 고마워. 나 진짜 장난인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하자면. 나 자기 거 사놓고 선물이야, 이러고 사실 내 거야 이러는 줄 알았어. 어, 언니 진짜 고마워.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언니가 카메라 공부증 있으셔. 네, 스스로한테 감사하다고. 가방인 작은 건데요. 아, 가방 개작아 진짜. 이거 우리 이거 사실. 아, 아, 대신 카메라 왜? 진짜 우리 그냥 가. 아, 나는 이게 순두부인 줄 알고. 나는 이게 순두부인 줄 알고. 왜 순두부? 누가 이걸 순두부라고 하니? 근데 너가 진짜 엄마가 닮았어. 아 근데 그런 말 많이 들어. 근데 우리 모녀는 그 말 안 좋아해. 그 말 됐잖아. 아, 너는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니, 아니 근데 너 보니까 저 숙소 개별로야. 어디가 보여? 그 숙소가 별로였어. 비싼데 별로였어. 그러니까 화장실 언니 화장실 봤잖아. 아니, 화장실 화장실도 화장실 있고 뭐 청소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진짜? 그 말 안 했어? 올렸어? 어, 진짜 나중에 봐봐. 진짜 여기서 어떻게 샤워, 나 지금 이러고 샤워했다니까? 진짜 심각하죠? 진짜 이래요? 이 사이로 이렇게 씻어야 돼요. 아무튼 진짜 별로였어. 다신 안 가. 그것만 좋았구나, 전망만. 어, 그냥 진짜 뷰만 좋았어. 이야. 여기다 딱 들어가요. 이거 동동파. 맞아. 그러니까 지금 있어. 여기다. 맛있다. 응. 지금까지 면접 한 번도 안 봤는데. 저번에 오픈 채팅방을 보는데 내 앞머리가 있잖아. 근데 앞머리를 내리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근데 나는 할 줄로 모른단 말이지. 근데 진짜 앞머리를 잘랐어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한 번만 봐야 돼. 스프레이 이렇게 물려. 야, 나 포함했어 요진아. 진짜 나 마음이 아파서 포함했다고 할 때마다. 왜?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일부러 아, 내가 자연스럽게 달라졌어. 그래서 안 풀리게. 네, 그래도 저번보다 많이. 저번에 거의 티 안 나지 않고? 말하면 모를 것 같은데. 말하려고 그래서 더 포맷살까? 근데 너네 이제 졸업까지 내 부럽다. 응. 부러워하지 마. 언니 나 언니가 부러워. 왜? 취업이 안 돼, 취업이. 난 학생이 좋아. 그거 못 봤어? 이번에 군서대 50명밖에 안 봤어. 그러니까 너무 좋다. 수용이 안 돼서 탁자랑 부족하다고. 몇 명인데? 60명. 우리가 많아.
혹시 우리보다 2학년이 더 많아. 해줘야지. 야 근데 더 근데 대박인다. 우리 이번에 2학기에 정신이랑 아동을 더 수업하잖아. 아 한별 나 한별 나 못해 못해. 근데 언니 김혜영에서 수업은 진짜 재밌어. 진짜? 언니 내 유튜브 보면 알 거 아니야. 아니 뭐 아니 그 영상 아니 뭐 너네 뭐 이거 너 이상한 안경 쓰고 뭐 이상. 유시 씨 말하는 거지? 아 정신이. 그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어 근데 아, 아니 근데 맞아, 되게 재밌어. 언니. 우리는 처음엔 나 이거 왜 알아 싶었거든. 이거 안경을 그럼 이렇게다 이렇게 이렇게 벗을까? 오! 그리고 4학년 1학기 되잖아? 그러면 영상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 그럼 이제 나머지 학생들이 이제 그 대상자인 것처럼 하는 건데 운동회처럼 진짜, 진짜 재밌어. 우리 진짜 그 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이제 다 극찬했어. 민지야 누가 왕가가 아니야? 내가
나 얘기만 하지. 먹어봐. 아! 야! 시원하지가 않아. 어, 네. 오! 파인애플 즙. 개달 것 같아. 근데 난 즙이 나와서 너무 좋아. 너무 미역적이야. 옆으로 싹 베어 넣어야 돼. 됐다. 밥 손 씻고 들어가겠다. 아. 와, 근데 이거 혼자 어떻게 다 먹냐? 이렇게. 민지 인성 논란. 왜? 미쳤어? 왜냐고? 그냥 논란. 뭐라는 거야? 아, 진짜. 인지 말하고. 인지 말하고. 에? 에? 아, 신발 갈아 신어야 되나 봐. 지금 갈아 신어? 맨발인데. 지금 갈아 신어? 몰라. 누가 뭐, 그 여기서 갈아.